안녕하십니까. 좋은 아침입니다. 자, 오늘은 드라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, 메커니즘은 같습니다. 자, 왼발 잡아놓고, 왼엇기 밀고, 팔 쭉. 자, 왼발 잡아놓고, 왼엇기 밀고, 팔 쭉. 자, 오늘은, 어드레서 시, 상체 모양과 왼발 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어드레스를 합니다. 하면, 체중을 아까 왼쪽에 6대 4 정도 실어 놓으시고, 이때 그립은, 자, 오른손이 밑에 있습니다. 그립을 잡을 때. 근데, 오른손이 분명히 밑에 있는데, 어드레스 하실 때, 이렇게 어깨가 평행이 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. 자, 오른손이 밑에 있으면, 오른쪽 어깨도 밑으로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. 그래야 밸런스가 맞습니다. 오른손은 밑에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미 훅 슬라이스 모양이 나옵니다. 자, 서설 때 왼발, 왼팔을 축으로 잡으시고 오른쪽을 잡으면서 어깨를 들주셔야 돼요. 이렇게. 평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왼발 축 6대 4 정도 길이 놓으시고 그립을 오른손, 오른손이 왼손 밑으로 가요. 그러니까 오른쪽이 좀 떨어져야 돼. 그래야 밸런스가 맞습니다. 자, 오른쪽이 좀 떨어져서, 자, 왼쪽이 밀고, 자, 왼발 축을 잡으시고, 그립을 잡으시고, 오른쪽이가 좀 떨어져야 돼. 이렇게 밀고, 피니쉬. 클럽이 그렇습니다. 자, 7번 아이언이나 모든 클럽이 그립 잡는 건 다 똑같습니다. 단지 퍼트에서는 이렇게 잡는 경우, 밑으로 잡는 일반적인 경우, 또 옆그립이 있기 때문에 퍼트를 제외하고 모든 클럽을 잡았을 때 오른쪽 개가 좀 지면에 좀 다운되어 있어야 돼요.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왼발 축을 6대 4 디디시고, 자, 왼을 밀고, 이때 발, 오른발은 피니시 때 엄지발가락 하나로 서는 모습, 이렇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. 디디고 있으면 체중이 남아있기 때문에 슬라이스 발생률이 많습니다. 치시고, 오른쪽 엄지발가락 한 발가락으로 까치발을 디디는 느낌. 이렇게 까치발을 디디는 느낌으로 했어야 체중이 좌측으로 100% 이동한다고 봐야 됩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